자, 걔가 또 말썽을 저질렀어요. 아니, 걔 뭐 그래. 그뿐만이 아니다. 네, 뭐 네. 문제죠. 어쨌든 네. 졌습니다. 홈에서 졌어요. 그 중계하셨죠? 네, 하고 왔습니다. 네, 그 중계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이브는 안 했습니다만 네. 경기를 봤는데 좀 불쌍해하는 것 같더라. 안타까웠어요, 사실. 예. 이게 그 느낌이 그 전체적으로 그 캐스터랑 너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안 되나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이 그 느낌. 느껴졌어. 그렇죠. 이게 안타까워. 일단 첫 번째로 안타깝고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친구들이죠? 그 그냥 축구 같이 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 응원팀 다르고는 그 팀 졌을 때 막 놀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스날은 이제 놀려면 안 되는 단계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심각해졌으니까. 이거는 아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몇몇 영상에서 아르테타가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스날이라는 팀의 어떤 스타일이 감독을 자주 바꿔서 어떤 성적을 내기가 쉬운 팀의 그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예전에 로만이 들어오고 나서 하여튼 뭐 첼시는 감독을 자주 바꾸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적을 냈어요. 근데 그런 팀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 거고 아스날은 굉장히 여태까지 제가 쭉 봐왔을 때 보디니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찐득하게 한 감독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찐득하게 한 감독을 맞는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되게 안 좋은 안 쪽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벵거 같은 감독은 현재 상황에서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알렉스 버건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의 감독이 클럽이라고 보고 펩도 마찬가지고 근데 본인은 펩 같은 경우에는 나가죠 자기가. 그쵸.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래도 좀 비교적 길게 남게 된 거지. 근데 뭐 10년 이상 하는 감독은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근데 그러면 아스날이 지금 그래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아르테타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를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나와 지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감독 중에서 괜찮은 감독 아르테타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사리가 와도 아르테타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경력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기 아르테타보다 누가 와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아르테타가 지금 못하니까. 경력 그냥 이력서로 따졌을 때 아르테타는 줄로 쓸 수 있는 게 그래. 맨체스터 시티 코치 말고는 없어요 사실. 네, 그거 말고 아스날 와서 FA컵 우승한 거 하나? 근데 FA컵 그치, 그치. 우승은 바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날도 경력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유, 그 사람이니까 모랑 백도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지. 비교를 어쨌든 등감독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뭐 포체티노 근데 불가능하죠. 토트넘에서 감독 오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알레그리 같은 스타일의 감독을 모르겠어요. 아스날이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레그리 입장은 알레그리 같은 사람은 인테르에서 오히려 어울리겠죠. 몰라 인테르가 또 갑자기 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리그에서는 역전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 몇몇 그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랄프랑닉 좋죠. 근데 뭐 부른다고 오겠냐고. 근데 랄프랑닉은 그 사람은 전권을 휘두르는 스타일의 네. 사람이에요. 단장 겸 감독 그 다음에 디렉터랑 모든 축구적인 시스템을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지금 에두라는 그 단장이 있고 그리고 아스타르 보드진이 저는 랑닉 같은 사람이랑 불협화음이 나면 낫지 저는 안 올 수 있으면 존나 좋지. 랑닉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데. 팀 그냥 금반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스날한테 제격이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아르테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경기 리뷰하기 전에 지금 남은 일정 볼게요. 주중에 소튼 이거 덕현이가 중계합니다. 그 다음에 에버튼 경기하죠. 그 다음에 카라바오컵에서 맨시티랑 경기하고요. 첼시하고 브라이튼 합니다. 이거 전패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12월 일정이 이미 일단 주중 경기 주말 경기가 연쇄적으로 있다는 것도 네. 필요가 있는 거고 만나는 팀들이 소튼 에버튼 기세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브라이튼이 잡을 수 있는 팀이라고 하는데 브라이튼 못 잡아 잘못하면 램프티 쪽 오른쪽 그 탈탈 털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카라바오컵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떨어지고 뭐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카라바오컵에서 이겨가지고 뭐 결승에 간다 치자. 그래서 뭐 컵을 딴다 치자. 그걸로 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리그 10경기 7패에다가 8경기 1승 1무 6패야. 자 제가 웬만하면 아르테타랑 에메리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 막말로 얘기해서 자 아스날 떠난 가지디스가 지금 있는 어쨌든 AC밀란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가디디스 때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을 떠난 슈투트가르트의 슈바벤의 미슐린타트.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슐린타트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슈투트가르트 네. 체질이 바뀌었다는 평가도 잘하고 있죠. 있어요. 네. 그리고 비아레알. 에메리. 에메리 지금 네. 몇 위야? 3위인가 4위인가 그래? 잘하고 있죠. 예. 네. 경질 직전에 에메리 리그 6경기 성적이 1승 3무 2패였어요. 그러니까 승점이 6점이죠. 아르테타 지금 최근 리그 6경기 성적이 1승 1무 4패, 승점이 4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에메리오가 경기력이 답답했을지언정 아르테타처럼 무득점이 길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길어지진 않았지. 홈 4연패고요. 그리고 최근 8경기 1승 1무 6패하는 동안 2득점 10실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메리랑 비교적 분리해서 보려고 하더라도 이건 비교하지 않을 수 없고 비교하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구도 실드 칠 수 없어요.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축구 커뮤니티에 마르틴델리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이 실드로 뚝배기를 깨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떤 실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시 그 원래 형철이랑 하던 RBHM 있죠? 네.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 그게 아.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앙리 스페셜 영상에서 봐서 어린 마음에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7년 만에 홈에서 레스터한테 졌고요. 그렇죠. 41년 만에 울버햄튼한테 홈에서 졌고요. 46년 만에 홈에서 번리한테 졌습니다. 이 번리전 패배가 1974년이죠. 네. 네, 상당히 오래전이고. 61년 만에 홈 4연패 했고요. 107년 만에 최저 승점입니다. 네. 안 좋은 기록 다 썼어요. 예전에 맨유 모예스 감독 저희가 IBHM에서 이 기록들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 모예스 때 했고 반할 때 했던 걸 아르테타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또 누구 있는지 아세요? 누구죠? 스콜라리 첼시예요. 그래서 스콜라리를 역사라리라고 불렀어. 스콜라리가 리그 홈 무패 기록도 깨친 그래, 거잖아요. 도나도니를 예전에 또 역사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감독한테 역사를 붙여서 역사테타야 아다테타가 아니라 그러네 역사테타네. 네. 네. 그리고 이 작가 XX는 쳐 돌았나 XX가 잘 하다가 왜 이렇게 찬물을 끼웠냐고. 이게 전주장이잖아요. 어떻게인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예전 그 에브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앙리랑 뭐 저기 하다가 자카 주장 완장 달고 다는 경기는 안 보겠다고. 근데 자카를 아르테타가 조금 살렸었었죠. 근데 이 자카가 아스날에서 카드를 40장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형철이랑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거 외운다고 예전에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옐로 카드가 37장이고 퇴장이 다이렉트 레드 카드가 3장이야 정확합니다 네. 네. 그냥 내가 머리에 외우고 있어 이런 거 이제 나 기억 잘 안 나거든요 나도 나이 먹었는지 이런 게 잘 나 원래 옛날에 이런 기억을 되게 잘했는데 잘 까먹어 근데 내가 이거 맞을 걸 그랬더니 형철 확인해보더니 맞대 이 새끼는 너무 카드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싸움도 졌어 네. 밀려서 넘어졌어요 왜 쳐 넘어져 그 결국 넘어져가지고 약간 남자로서 쫀심 세우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 아유, 애초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팀 경기력이 막 올라오던 분위기였는데 그 상황에 그렇게 찬물 끼우는 거는 너무 안 좋은 행동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기력이 약간 올라오고 있던 중은 맞아요. 네. 찬물 끼우는 건 맞은데 개인적으로 자카가 퇴장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가 무승부보다 좋은 성적 그러니까 승리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무승부라도 했었어야 돼. 그치. 왜냐하면 연패는 끊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카가 이렇게 퇴장당했잖아요. 그러면 요즘 안 좋았던 자카를 왜 또 선발로 썼냐. 네. 결국 또 돌고 돌아서 아르테타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엘레니도 퇴장했어요. 아, 그 퇴장 안 당한 거. 네. 전 그거 솔직히 파 있어서 이렇게 막은 건데. 그거 내가 봤을 때 뭐 엄격하게 구는 사람한테 봤으면 뭐 나왔습니다. 또. 그렇지. 네. 네. 퇴장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전보다 좀 나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는 오바메양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라카제트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오바메양은 원래도 그렇게 움직였는데 요즘 라카제트 공미는 저는 괜찮게 봐요. 토트넘전도 그랬고 네. 이번 번리전도 라카제트가 관여가 돼서 그 좋지 않은 폼에 있던 윌리안과 벨레린이 한두 번이라도 더 터치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문제는 그 새끼들이 너무 폼이 떨어져가지고 윌리안은 휘끼휘끼 하다가 폼 다 놓쳐버리고 네. 벨레린은 도대체 어디에 봐서 스페인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나무 심을 시간에 터치 연습부터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패스 미스가 너무 많고. 아, 이 새끼는 일단 스로인 파울을 이렇게 하는 뭐 오늘은 안 했어요. 오늘 안 했죠. 네. 네. 존나 잘했다. 네. 그거라도 어딥니까? 그래. 네. 그럼 뭐 연습 좀 했나 보지. 공 던지는 거. 네. 항상 급하게 던지려다가 손을 이렇게 뒤로 뻗지 못하고 이렇게 앞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던지다가 파울이 많이 걸려. 아니 막말로 내가 아스날로 빡치면 조회수 뭐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근데 이거는 정도껏 못해야 돼.
정도껏 못해야 까는 맛이 있어. 그렇지. 아니, 그런 그게 아니야. 그리고 뭔가, 아, 지금 전술이 안 먹힌다 싶으면 좀 바꿔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나마 바뀐 부분이, 사카하고 티어니가 그래도 번리 전에는 겹치지 않았어요. 사카가 안쪽 많이 들어오고, 티어니가 오버랩을 했고, 세컨볼도 꽤 잘 따냈습니다. 아마 선수들 공간 배분이 그래도 윙포워드랑 풀백이 덜 겹쳤기 때문에, 세컨볼을 잘 잡아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아스날이 라인을 더 올려서 전방하고 거리를 좁혔고 그래서 좌우로 배급하는 속도가 거리가 짧아진 만큼 빨라졌거든요. 전환을 꽤 자주 해서 어? 이 경기력이면 그래도 아스날 분위기가 올라오네 싶었는데 후반 10분 만에 자카가 개짓거리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난 토트넘전에 북런던 더비 때 무리뉴가 아르테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원문을 봐도 비아냥거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전술적으로 단단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 경기도 경기로 봤을 때 좋아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팬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전술적으로는 좀 좋아지고 있다. 지금 자르면 정말 어떤 길게 봤을 때 좋은 감독을 내팽겨치는 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가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럼요. 다 의견이잖아요. 네. 다 의견인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러면 뭐 무승부를 계속해가지고 막 근데 이렇게 홈에서 4연패고 나쁜 기록이 이러면 본인도 못 버티고 감독들도 그러니까 그 보드진도 명분도 없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12월 중에 경질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경기가 저는 분수령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홈에서 번리는 번리가 아스날한테 홈에서는 존나 잘 져. 그리고 원정 가서 그러니까 터프 무어 가서는 존나 어려워하는데 홈에서는 잘 잡아요. 아스날 잘 잡죠. 네. 그리고 토트넘전 어쨌든 패하고 나서 더비 매치에 패했으니까 팀 자체적으로도 SNS에 그랬듯이 다들 반등하려는 의지도 그래. 딱 바짝 올라올 시기가 이 경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지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 감독 선수단 다 문제예요. 선수단도 문제고 그 선수단의 변화를 못 주고 있는 아르테타도 문제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에메리 쪽 있을 때 뭐 선발 영입한 선수를 아르테타가 고의적으로 뭐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살리바가 그 뭐 의심자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안 좋죠. 그럼 이런 음모론이 통합니다. 심지어 더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풋볼 런던에서 그 얘기했어요. 네. 니즈전 이후에 아르테타가 페페 퇴장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팀을 실망시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군 선수들이 그 인터뷰 내용에 실망을 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웨즐과 소크라티스의 명단 제외 이 이유를 선수단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팀 분위기가 영향을 받은 상태라고 하고요. 살리바가 기용되지 않는 것도 선수들이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테랑 다비드 루이스는 아르테타와 몇 주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는 상태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가지 인터뷰로 미뤄봤을 때 이 다비드 루이즈가 라코르메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꽤 큰 걸로 알고 그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르테타는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개인적으로 하나예요. 전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전술이라는 게 그거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결과를 내지 못하죠. 그러면 그 전술은 어떤 좋은 과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와야 좋은 전술입니다. 성과 나와야지. 근데 아르테타가 가지고 있는 건 아스탄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커룸에서 영향력이 좋았다. 그리고 아스날 출신이고 벵거의 제자기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펩과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라커룸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아르테타의 개인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 거짓말일 수도 있겠고 과장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거 얘기 나오는 순간 아르테타는 이거는 진짜 호흡기 떼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전 선수단이랑 그래도 사이가 좋고 뭐 나이스와 같은 선수들 폼을 끌어올렸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아르테타에 대해서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동안의 이유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기사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루이즈랑 세바이오스가 다퉜다는 얘기도 그렇고 결국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기행두지하고 아스날하고의 어떤 갈등도 어쩌면 아르테타가 좀 성급한 선택을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러니까 되는 거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네. 이러면 지금 아르테타 부임한 다음에 퇴장당한 선수가 다이렉트 카드가 좀 많아요. 그렇죠. 선수는 감독이 필드 위에서 뛰는 것까지 통제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막말로 뛰는 건 선수야.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엮여서 야 이렇게 선수들이 감정 주체 못하는 거 아르테타가 라커룸 장악 못해서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쵸. 모든 팀이 그래. 이거 이 감독은 저렇고 이 감독은 저렇고 잣대를 다르게 보면 안 되거든요. 모든 축구 이 결과가 제일 처음 지목받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감독이야.
여태까지 다른 감독한테는 야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다가 아르테타니까 이건 아르테타니까 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그거 내로남불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솔 캠벨에 대해서 내로남불합니다. 그건 그냥 팬의 입장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정말 비판이 필요한 부분이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아르테타가 거지. 이거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르테타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워. 그렇지. 그리고 냉정하게 지난 시즌 에메리 때보다 선수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 스쿼드는 더 좋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마갈량이 내가 진짜 막말로 내가 맨날 크랭케 얘기 많이 했는데 크랭케가 여러 가지 그 부채를 대신 떼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토마스 파티 영입에도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사실 기정사실이에요. 이러면 크랭키 얘기도 못해요. 이건 그치. 아르테타 때문이다라고 그래 나중에 지나가서 아르테타가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아르테타밖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 선수단도 더 좋아졌는데 성과는 안 좋고 지금 스쿼드가 과연 리그 15위에 머물 만한 팀일 것이냐. 선수단도 탓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아르테타 감독 자체로만 놓고 봐도 성과표나 과정이 지금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레전드 출신이었던 솔샤르 욕 존나 먹었잖아. 그렇죠. 이거 솔샤르보다 더 안 좋아. 순위가 솔샤르가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아. 아스날 않잖아. 팬들이 비교적 이런 감독에 대해서 믿고 쓰는 게 이미 배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물론 여론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편이지 저는 맨유 팬들이 솔샤르한테 바로 욕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모예스 반할 무리뉴 때문에 이미 감독 뭐 레전드 뭐고 없다. 안 되면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니까 솔샤르에 대해서 비판이 금방 나왔다고 그쵸. 봐요. 만약에 아스날도 아르테타가 한참 뒤에 보이면 이 정도 성적이지 진작에 욕먹어요. 아, 리그 10위. 이거 네. 레노 정도랑 마갈량이스랑 티오니 정도 말고는 이거 아무도 실드 받을 수 없는 성적입니다. 감독 이하 선수들은 전체입니다. 그리고 전술 완성도니 어쩌고 떠나서 네.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동안 어느 정도 아르테타도 손을 쓰긴 했었어야 돼요.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은 전술의 과도기만 논하기에는 사실상 방관했다는 책임을 그러면 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 끊으면 어떻게 성적이 더 나빠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소튼, 에버튼, 카라바오, 맨시티, 첼시, 브라이튼 이거 진짜 어떻게 중간에 끊어야 될 가능성이 커요. 네. 네. 제발 이 이후에 분위기 반전을 시켜서 아르테타가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만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이면 보드진이 아르테타의 거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추가 감독 선임에 대한 생각까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조금 더 봐서 연패 조금 더 했는데 감독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다? 그거는 하다가 진짜 축구팀 강등당하는 거 한순간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리즈 유나이티드 봐요. 그래. 그 시즌 전에 챔스 토너먼트 모른다니까? 물론 리즈랑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몰라요. 네. 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이미 정신 차리기 늦었어. 이미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심장박동이 많이 위험해진 네. 상황이죠.